SK그룹의 2인 자격인 조대식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 원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SK네트워크 수사 결과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조대식 의장이 결국 기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조대식 SK스펙스 추구협의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SKC가 자본잠식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 원을 투자하게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조 의장이 SKC 사외이사들에게 허위 부실기재한 보고자료를 제공해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의장은 SK 재무팀장을 지난 2012년에도 SKC가 부도위기인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199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모 혐의를 받는 다른 인물들도 있죠. 마찬가지로 기소됐습니까? 네, 검찰은 조 의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와 또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지난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152억 원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신원 SK네트워크 회장을 2,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룹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최태현 SK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네,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 조사했지만 배임 공모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SKC의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해준 것은 맞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수감 중이던 최태원 회장이 최신원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입니다.